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을 매일 눈으로 봤거든요. 클렌징 해보도록 해요. 어때요? 두 달 전에 예약 잡고 드디어 내일 갑니다. 촉촉해.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오늘은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9시 55분이에요. 엄청 피곤해요. 제가 오늘 모델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헤어 모델을 해서 염색을 했어요. 어때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받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타일의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색다른 것 같아요. 되게 쌩얼 화장 느낌의 아이라이너만 살짝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가 계속 떴었는데 오늘 화장은 하나도 안 뜨고 지속력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메이크업 매일 눈으로 봤거든요. 그 나중에 메이크업 하는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로 가서 클렌징 해보도록 해요. 일단 헤어밴드로 머리를 올리겠습니다. 눈화장부터 쥐어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기샤 아이 리무버입니다. 이렇게 하고 눈화장을 녹여줄게요. 여러분 어떤 영상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잖아요.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있어. 어떤 걸 찍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눈화장 아주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은 세컨 디자인 거 사용하고 있어요. 한 세네 번 정도 짜주고 화장을 녹여줍니다. 제가 세안 올바르게 하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거를 아직 안 올리긴 했는데 거기서 클렌징 오일이랑 워터 이런 걸로 화장이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거는 그 영상에서 확인한 걸로. 화장을 충분히 녹여주고 그리고 물을 살짝 묻혀서 유화과장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세안해줄게요. 이렇게 화장을 녹여주고 나서 이제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닦아줄게요. 해피버스 버블 폼이에요. 오늘은 광고 없이 제가 평소 잘 사용하는 제품들 보여드리는 거여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고 영상도 제가 촬영하기 전에 2주 정도 사용하고 나서 좋으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헤어라인까지 꼼꼼히 닦고 글쎄요. 세수 끝! 저녁 스킨케어 하러 가볼까요? 세수를 다 해서 스킨케어 제품 챙기려고 안방에 왔거든요. 둥꼬미, 너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내가 둥이, 꼬미. 둘이 엄청 잘 놀아요. 스킨케어를 챙겨봅시다. 요즘에 요거 시카고 패드 잘 쓰는데 요거랑 요거 잘 써서 요거 챙기고 건조해서 이치노 크림 발라줄 거고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거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코스알엑스 요거 한번 써봐야겠어. 팩 쓰니까 시카고는 쓰면 안 되겠다. 이것도 미니팩이거든요. 팩 해줄 거니까 토너를 다른 걸 써줄게요. 이거 써야겠다. 그리고 화장솜. 아 맞다. 제가 촬영하려고 빼놨는데 이거 아직 안 찍었네. 이따가 샤워할 때 써야겠다. 비누랑 등드름 영상 찍을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이거 챙겨서. 이제 스킨케어를 바로 해줄게요. 방금 챙겨온 에즈 이즈 투비 토너. 화장솜은 다이소 2분의 1 화장솜인가?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결을 닦아주고 오늘은 하루 종일 고생을 했으니까 팩을 해줄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인스타 보니까 좋다고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써보려고요. 코스알엑스 퓨어 피 시카 카밍 트루 시트 마스크. 마스크 팩 하기 전에는 에센스가 시트에 고루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내일 증명사진 찍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랑 그런 게 9년 전에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좀 갱신 좀 하고 싶어서 요즘에 핫한 산후맨션을 예약을 했는데 두 달이나 걸렸어요, 두 달이나. 두 달 전에 예약 잡고 드디어 내일 갑니다. 그거 하면 랜덤 프로필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돼요. 내일 증명사진 잘 나오는 꿀팁 이런 거 한번 촬영해 보려고요. 사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15분 후에 띄워줄게요. 지금 10시 24분이거든요. 15분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15분이 지나서 왔습니다. 15분 조금 지났는데 요즘에 이거 아세요? 꿈의 집?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럼 팩을 띄워줄게요. 이거 팩 좀 괜찮은 것 같아. 얼굴도 안 쓰라렸고 촉촉해. 이렇게 하고 요즘 잘 바르는 마데세라 크림. 이 제품은 제가 여드름 피부였을 때부터 엄청 잘 쓰던 크림인데 몇 년을 쓴지 모르겠네. 최근에 다시 쓰고 있어요. 아주 좋아. 크림을 발라주고 요즘에 요런 데가 살짝 건조하더라고요. 화장도 잘 뜨고 그래서 팩을 자주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치논 크림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거 약국템인데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는 라네즈 립 글로이 밤 이거 발라줄게요. 립밤은 라네즈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 립 슬림핑 팩? 통에 들은 거 있거든요. 그거 엄청 좋아요. 이렇게 하면 요즘 하는 나이트 스킨케어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촬영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생한 피부를 위해 팩도 해주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내일 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획안 쓰다가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촬영하느라 샤워를 아직 못해가지고 샤워 후딱 하고 일하고 자야겠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